안타깝고 좀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슈 하나로 씨발 한 시간 넘게 했네. 이제 글 네 개 봄. 여러분들 때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아야 합니다. 안 맞는 게 최고죠. 예. 오늘 방송 안내 오늘의 이슈 5시까지입니다. 아니야. 무서워 진짜. 그래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예, 빠져나오시고. 한문절TV구나. 어휴 이렇게 톨게이트 앞에서 이렇게 정차해 계시면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멈춰서 있죠. 오면서 어휴 이렇게 박습니다. 예. 왜 급제동했을까요? 예, 왜 급제동했을까? 왜? 어? 앞에 차가 2차 잘못이 아니네. 어머 야, 요 미친 새끼네. 이거 포트 앞에 있는 차가 여기 갈라 그러는 거야 지금. 여기 갈라고 이렇게 빼갖고 일로 가려고 하는 거야. 럭을 네 개로 2시간 때우는 거 진짜 십질입니다. 존경해. 와, 씹새끼다 진짜. 아, 이제 그 상식을 뛰어넘는데? 이게 역주행이잖아. 세상에, 아휴. 넘어갑시다. 칼치기 복수하는 거야? 우와, 똑같이 대갚아주네. 이거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는 터널에서는 실차선인데 점선이잖아. 외국 같아. 터널 안에 점선 있는 데가 있어?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는. 중국 같은데. 그래, 터널 점선 구간은 없어. 어딨어? 터널 점선 구간이. 아, 그래? 야, 너 본 적 있냐, 랄프야? 터널은 다 실선 아니야? 거의 실선이고, 그 뭐야. 터널 나갈 때쯤에 점선이지. 때. 아, 그니까 그건 아는데, 그니까 저건 완전 터널 안에서 저기 실선, 점선이잖아. 아, 요즘 생겼대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 저거 우리나라라고 괜히 우기는 것 같아. 괜히 자기들도 잘 모르면서. 아니야 한국이야 저거. 아, 아니야 있어. 나도 못 봤는데 있어. 있긴 있어. 아, 있어 하면서 우기네. 우리나라 아니야 저거. 있다고 많아 무식한 놈아. 넘어갑시다. 우리가 너인 줄 아냐. 삼성 갤럭시 Z 플립 4 비공식 렌더링 사진. 이거 존나 불편하다던데? 나는 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열리니까 혁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Z 플립은
왠지 모르게 되게 불편할 것 같아.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접는 거잖아, 반으로. 주머니 넣기 편하게 만들려고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나 이거 왜 만든지 모르겠어. 형 폴드는 두께가 그만큼 두꺼워서 무겁고 두꺼워서 저도 이제 폴드 안 쓸 거긴 한데 경험해볼 용도로 나도 이거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무거워요 이거. 근데 플립은 난 사실 뭐 왜 플립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접어가지고 이 화면 이 조그만 화면으로 뭔가를 본다라는 거? 플립이 좋은가 보네. 편이 뭔가 더 혁신적이진 않은 것 같아. 플립은 그렇게 혁신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해. 디자인 빨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접는 폰 같은 경우는 여기 주름 생겨요. 접었다 폈다 하니까 여기 주름이 촥 가 있어갖고 뭐 나중에는 신경 안 쓰게 되긴 하는데 주름이 가 있어. 지금 여기 화면에도 보이네. 주름 가 있어갖고 별로 안 좋아요. 예, 주름 가 있어. 이렇게. 예. 예, 사지 마세요. 사지 말고 저도 접는 폰도 써보고 이거 저 다 써보니까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 노트. 노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적절한 무게감과 적절한 어떤 넓이. 예. 노트가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다 써보니까. 아이폰도 써봤죠. 아이폰이 근본이라고 아이폰 빨아재 끼시는데 인정할게요. 삼성이 요즘 워낙 죽쓰는 짓을 많이 해가지고 병진재 끼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삼성이 예 인정할게요. 아이폰 좋아요. 가격 방어도 잘 되고 근데 저는 안 쓸 거예요. 대가리 깨져 뒤져도 저는 삼성 쓸 거예요. 재미난 거 없을까? 요즘 중학생 사이에서 쓰면 왕따 당하는 폰. 갤럭시 쓰면 왕따 당한다고. 딸내미 갤럭시 사줬더니 이런 거 쓰면 왕따 당한다고 울었다고. 아이폰 사달라고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다고. 아이한테 안 물어보고 사신 건가요? 생일이라서 놀래켜 주려고 몰래 사서 깜짝 선물한 건데 반응 이럴 줄 몰랐어요. 속상하네요. 난 문제 없는데. 네,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괜찮아? 네. 아프리카 왜 이런데? 애들이 너무 아이폰만 빨아제껴서 그것도 문제긴 하다. 갤럭시 쓰면 왕따 당한다 그러는 게 진짜 실한가? 갤럭시 쓰면은 사람 입장으로서 제일 좋은 건 통화 녹음인 기우. 그치 애들도 갤럭시 쓰는 애들 많지? 개소리지 그냥. 그냥 아이폰 갖고 싶어갖고 그러는 거지. 같은 시기에 나온 아이폰 갤럭시가 있으면은 갤럭시가 꼴릴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과마크에 그렇게 환장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다고. 갤럭시도 개좋은데. 남 눈치 보고 남의 시선이 많이 신경 쓰이는 애들이라서 그렇다고. 그렇지. 자기 인생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데 남들의 시선이 돼서는 안 되지.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막상 또 밖에 나가서 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셀카 찍을 때 좀 갤럭시면 좀 그렇긴 하지 하겠지. 넘어갑시다. 치킨 대신 엔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구에서 매년 치킨 치맥 페스티벌이란 걸 하나 봐요. 치킨 대신 엔맥이 뭐예요? 아, 먹지 말자고? 비건 단체가 이제 그 저기 그 저 채소 먹는 거 그 저 육식 안 드시는 분들이, 나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아니 뭐 비건 좋죠, 건강에 좋다.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외국 해외 스타들 중에서도. 야, 왜 이러냐 이거 오늘? 좀 심하네요. 저 화질 맞췄어요. 이거 내 문제야? 아니, 형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프리카 문제 같은데요? 너무 심한데. 내 문제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기긴 해요. 인터넷 많이 쓰는 뭔가 뭐 깔렸나 혹시? 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게 문제다. 봐봐, 그날 있지, 그날. 네. 형 방종 일찍 했던 날. 네. 그날 괜찮았, 그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괜찮았었거든? 간헐적이었잖아, 지금. 이거 어떻게 해? 아, 짜증나네. 아, 지금 정산됐어요.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 정산했잖아요. 아프리카 문제 아니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짜증나네. 씨발 그. 인터넷 쓰는 사람도 세 명에서 둘로 줄어. 세 명일 때 뭐라고 굳이 우기잖아요. 공유기 임대 시간 때문에 그렇다. 원래 새벽에 IP 초기화해서 조금씩 끊긴다. 10분 있으면 잘 됨. 약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런. 한 번 또 끊기면 내가 그때, 여러분들 한 번 또 끊기면 그때 내가 저기 할게, 조치를 취할게. 그때 IP를 바꾸든지 하지. 나 최근에 IP 또 바꿨는데. 그래서 IP를 계속 바꾸고 있어 난 지금.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니. 아니 폰오브가 접속이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IP를 바꿔봤어. 그래도 접속이 안 돼. 이거 켜도 이제 안 돼. 아니 집에 뭐 랄프도 없고 좀 오랜만에 야동 한번 보려고 접속하려고 그랬더니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IP도 바꿔보고 이거저거 다 써봤는데 제가 월요일인가 IP 바꿨거든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예. 빈센달 전문가.
아닌가 윤태훈. 넘어갑시다. 뭐고? 어우, 잘한다. 넘어갑시다. 인스타 감성 스시 세트 창렬 vs 해자. 어, 계단이 있네요. 스시 계단이군요. 두피 스시 해가지고 2, 4, 6, 8, 10. 아니 근데 이건 해자야. 너무 잘 해놨는데. 어, 맥가도르도 좀 보이고요. 어, 광어, 숭어, 어, 괜찮은데요? 사시미까지 해가지고 얼마 차야지? 차림이 좋네. 95,000원? 괜찮은데요? 95,000원이면 괜찮죠. 해자는 아니야. 해자라고 할 순 없어. 괜찮은 것 같은데. 평범? 감태. 김도 고급 김 쓰네. 괜찮다고 생각해요. 병신 지랄하고 있네. 누가 오마카세가 저가형 어? 10만원짜리 이게 그게 여기보다 잘 나올 줄 아냐? 병신. 저렇게 멍청한 소리를 해요. 어디 가서 뭘 처먹어본 적 있어야지 저딴 소리를 하지. 병신 같은 새끼. 에휴, 무식한 새끼. 거지 새끼. 에휴. 넘어갑시다. 예. 안 가본 놈이야 저 새끼는. 어. 누가 시... 아야야 말어. 귀찮아. 내 입이 내 입 귀찮아. 어. 아니 자영업자들은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창렬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나는 한 끼에 10만원 태우는 거는 어우 진짜 특별한 날 아니면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어, 아니 내가 10만원 있다? 난 차라리 소고기집 갈 것 같아. 그것도 인간의 한우 맞지 랄프야? 아, 거기 맛있어. 인간의 한우 거기 진짜 맛있어. 아니 내가 존나 맛집 봤거든요. 아니 미쳤어요. 저 삼겹살이래. 소고기가 여기 미쳤어. 인간의 하는 마을 여러분들 여기 쳐돌았어. 여기 뒤져요 뒤져. 아니 확실히 맛있어서. 특수부위로 먹어야 됩니다. 어. 왜냐 특수부위가 500g에 68,000원이거든요?
그렇게 비싸... 어? 괜찮은 거 같은데 하는데 저 가격이라고? 싸죠? 싸요. 여기 진짜로 뒤집니다. 여러분들 드셔보세요. 제가 갔던 모든 소고기집 중에서 가성비도 훌륭하고 맛도 훌륭해요. 가성비라는 말을 못하겠어. 맛집이라서. 아니 맛있어요. 진짜 뒤지게 맛있어요. 여기 저 인간의 하는 마을 쳐보세요. 네이버에 쳐갖고 가보세요. 주말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웨이팅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특수부위 뭐뭐 나오? 특수부위 뭐 이거저거 많이 나와. 어 존나 맛있어 여기. 다음 볼게요. 제가 왜 아까 그 새끼한테 짜증내고 왜 이렇게 막 한마디 했다고 저렇게 민망하게 왜 저렇게 쏘아붙이지 하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새끼 닉네임이 좀 너무 짜증났어요. 노래하는 마방이래요. 예. 네. 그래갖고 나 저 새끼 지랄한 거예요. 재수 없어가지고. 예. 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다들. 예. 네. 다음 96년생 신입. 96년생이면 몇 살이야? 27살. 너 닉네임 쳐 바꿔라 좋은 말 할 때. 27살. 전국의 빵집을 돌면서 빵을 연구했는데 시우에서 나온 연세 크림빵이라는 그 크림빵이 있는데 이게 입소문을 타고 SNS로 엄청나게 홍보가 되고 또 그러면서 매출을 100억을 찍었다고 합니다. 전용 목장이 있는 중소기업 연세우유를 선택해서 신뢰도를 높이면서 공장 직원이 수작업으로 크림을 채워 넣어서 빵 절반이 크림이다. 굉장히 혜자이다. 라고 합니다. 연세우유 생크림빵. 왜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영업 비밀인데 크림 함량을 최대로 넣기 위해 수작업으로 돌리기 기술을 사용한다고. 6개월 만에 판매량 400만 개를 돌파하며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고.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효자 상품이 되었다고? 연세 크림빵? 처음 보네? 편의점에서 크림빵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빵 중에서 가장 먹을만하다. 근데 가격 2600원에서 2900원 정도다. 새로 나온 메론빵도 먹어봤는데 괜찮더라. 식물성 크림치고는 우유 맛이 제법 나는 게 먹을만함. 식감은 좀 별로라 아쉽다. 빵집에 빵들이 비싸가고 편의점 빵들이 엄청 인기가 많아졌다고. 저거보다 뭐가 나 하고 김씨 아저씨랑 먹는 소보루 빵이 진국인데. 지랄하네 비웅신 새끼. 멍청한 새끼. 소보루 빵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2천몇병 원짜리 빵이랑 그런 빵이랑 비교가 되냐? 병신 새끼. 아 짜증나잖아요. 예. 네. 왜요? 누가 노가다 하고 뻑뻑한 소보루 빵을 먹냐 기웃기웃. 아 죄송해요. 아니 자꾸 억지 공감대 형성하려 그러잖아요. 누가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아니 그 누가 노가다 김씨 아저씨랑 같이 빵 먹어봤어요? 예? 억지 공감대 형성하는 저런 새끼들이 욕 좀 쳐먹어도 돼요. 아니 지금 연세 크림빵 우유 얘기나 우유빵 이거 이게 맛있다고 이거 이슈 다루고 있는데
아이, 잘한 거보다는 이리 뭐가 나나 김치 아저씨랑 먹는 서버로빵이 훨씬 맛있지. 이 지랄하니까 싸대기 마렵잖아요. 욕 잘했죠? 이렇게 세 개에 나오나 봐요. 어, 근데 초코 크림빵 개 먹고 싶다. 거의 호빵인데? 편의점 11군데 돌았는데 없다. 포켓몬빵을 이겼다는 이 빵. 이야, 좀 훌륭한데? 오, 제법인데요? 사올까요? 저걸 어떻게 사오냐, 임마. 지금 편의점 팔 것 같은데요? 안 팔아, 임마. CU가 어딨어,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는 저거밖에 없잖아, 세븐일레븐이랑. 아니, 그 건너편에 CU 있어요. 아, 그래? 네. 됐어, 안 먹어, 배불러. 근데 저는 크림빵 별로 안 좋아해요. 피자빵이 더 맛있어요. 소세지 존나 큰 거 들어가 있는 파리바게트 피자빵이 더 좋아요. 내 취향은 아니에요, 사실상. 예. 네. 빵자랄이라고. 아싸리 2,500원짜리 2,600원짜리 그 큼지막한 소세지 하나 딱 들어가 있고, 페스츄리, 요즘 그 저 파리바게트 페스츄리 소세지 빵 알아요? 소세지 페스츄리 이거 존나 맛있어, 여러분들. 어? 요거 뒤지게 맛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주력 상품이에요. 지려요, 지려. 이거 한입 크게 베어 물고 씹어 돌리잖아요? 어우, 샹. 그냥, 예? 독일이 내 눈앞에 있어요. 진짜로. 함부르크 향이 나요, 함부르크 향. 맛있어, 이거. 아무튼 맛있다, 이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아, 엊그저께인가 달았었죠. 그 마룬5, 예, 한국팬 의식했나, 우길기 문양 홍보 포스터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꼬랑지 내려야지. 씨발, 이게 뭐 어디 뭐 될 말이야 지금? 마룬5가 전세계적인 어? 팝스타인 마룬5에게 될 말이냐고. 그렇지, 꼬랑지 내려야지. 뭘 잘했다고. 잘했어, 봐준다 봐줘.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 월드투어 공연 일정을 공개했는데, 우길기 모양이 들어가며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는 바람에. 또 한국 네티즌들이 열일했네요. 메일 같은 거 이렇게 보냈겠지, 영어로 해가지고. 요거는 하켄 크로이츠나 똑같은 거다. 너네 입장 바꿔갖고 니네가 잘 몰라서 그랬지. 이거 하켄 크로이츠 모양으로 해가지고, 어? BTS가 만약에 그런 공연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너네 기분 좋겠냐? 비난 안 할래? 빨리 바꿔, 시간 줄 때. 그러니까 바꾼 거지.
많이 있으더라 무식한 놈들. 디자인은 이뻐. 그러니까 우길기 디자인이 서양인들이 보기 이쁘고 또 이거 그 만 모양 있잖아, 만 모양. 디자인 자체는 뭐 이거 만 모양. 디자인 자체는 그냥 이쁜 것 같아. 그냥 그런 거 다 떠나갖고. 디자인은 이쁘잖아, 디자인은. 왜요? 그냥 그런 그 저거에 서려 있는 스토리를 떠나갖고 디자인만 보면은 이쁜 편인 것 같다 이 말이지. 이게 요 만 모양. 요 모양. 나치운 우기룬. 봐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발작하잖아. 그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외국인들아. 나는 방금 사회적 실험한 거야. 나는 방금 사회적인 실험을 했다고. 봐봐, 공감대 없이 그냥 이뻐서 쓴 건데 왜 why? 이거라고 외국인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 근데 빨리 바뀌었네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나라 팬들을 의식한다라는 게 고맙지. 아니 그리고 사실상 외국 그 팝스타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오면 오히려 감동 먹고 가요. 떼창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응 잘해준 나라가 어딨어? 리액션 좋은 나라가. 20대 지지율이 뚝 떨어져서 대통령 못한다라는 반응이 지금 53%가 지금. 근데 왜 이런 민심이 왜 이러냐면은 급해요 사람들이. 급해. 20대들은 급하다고. 약속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급해. 여가부도 여가부고 뭐 얼마 전에 전기차 그 전기 그것도 그렇고. 아 내일 이준석 정치생명 걸린 날이잖음. 그래서 그럼 패널려고 하니까 그 이준석 뱉어내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대남들이 갈 곳이 없이 버려진 유기견 새끼들 마냥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20대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데 어떻게 보면 좀 쌤통이야. 그지? 나는 반반이라고 봐. 쌤통이기도 하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이대 남들이 불만만 많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투표율도 가장 낮고 관심도 없고 지일 아니면은 대부분이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 않냐 코트야? 지표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쳐다를 안 보는 거야 20대 남들을. 저 새끼들 뭐 씨발 맞춰주면 뭐해. 가장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프리카로 따지면 약간 건빵 새끼들처럼 보는 거지. 가장 지랄 맞으면서 가장 실천력도 떨어지고 가장 행동력도 떨어지면서 바라는 건 뒤지게 많은 새끼들. 이러니까 약간 좀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20대 남자들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다들 뭉치면 안 되나? 20대들끼리 좀 어떻게 해가지고
20대 남자들이 이 뜨양볕에 어? 이순신 동상 앞에 다 진짜 전국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어? 진짜 외쳤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그래도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런 거잖아. 실천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중구난방이야. 다들 못 모여. 결속력이라든지 왜 10대, 20대, 30대 그 페미성 짙은 그런 여자들한테 20대 남자들이 처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결속력이라든지 이 응집력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 어, 연대하는 그런 그게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약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자기 일 아닌 것 마냥 팔짱 끼고 다들 생각이 다 달라. 우리 한번 뭉치자. 같은 뜻으로 동의하지? 한번 가보자. 또 펑이라는데? 와이라노? 와이라노? 아니 왜 맨날 20대 남자한테 다 해달라 하냐? 니들은 왜 안 하는데 피우피우피우. 괜찮아 이제? 아직 저 전 지금 화장 낮췄는데 이러고 있어. 안 되겠다. 방송 문제 있네 지금. 방송 문제 있어. 디도스 아니겠지? 디도스는 절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내 방송 이거 받음이 좀 너무 많긴 하네. 비정상적으로 받는 게 지금 4배? 디도스 들어오는 것 같다. 4배 정도 높아요. 받는 빅킷이 보내는 게 보내는 것보다 디도스 맞는 것 같아. 아직 나쁜 방송 생기나요 혹시? 대기 걸고 한번 해버리죠. 네, 대기 걸고 한번 해버리죠. 그냥 그 종료 누르고 대기하고. 아니 아니야, 이 상태에서 바로 마이 바꿔버리죠. 그러면 방송 꺼지면 어떡하죠? 튕기지 당연히. 버퍼링 걸리면서. 아, 일로 와봐봐. 아, 이거다. 이거 자꾸 꺼지네. 맥클론이요? 어. 이 라이트. 봐봐. 맞지? 네. 중단되었다. 아, 인터넷 못 보니까 중단되었다 뜨는 거 같네. 폰으로 보이세요? 패킷이 비정상적으로 높긴 해요. 받는 패킷이.